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아내의 잔소리 베스트 3 뭐가 있을까요? 일찍 좀 와. 일찍 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찍 와. 일찍 와. 많이 하죠. 김원장은 본인이 듣는 얘기를 하면 정답인데 얘기 안 하세요? 밖에서 술 먹을 때 제일 문제가 자기랑 안 먹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네. 나랑 똑같네. 아 그래요? 네, 저 밖에서 술 먹잖아요. 네. 그럼 집에 들어가면 취해가지고 이제 자야 되잖아요. 네. 와이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랑 2차 하세요. 똑같네. 자기가 2차. 근데 아니 저기야, 나 밖에서 술 먹고 좀 힘들어서 자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빠. 왜 남들이랑 술 처 마시고 나랑 2차를 안 해? 당연히 열받죠. 자기랑 2차를 하자는 거예요. 왜 밖에서 술 먹고 자기는 안 먹네? 저는 그래서 밖에서 회식하면 아내랑 2차할 거를 남기고 와야 돼요. 나랑 똑같네. 가는 것도 남기고 와야 돼. 나도 그래서 두 병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한 병만 먹고 집에 들어와요. 2차를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그렇게 사는구나. 아니 와이프 많으십니다. 입장에서 남편이 술 먹는 거 싫죠. 바깥에서 남들이랑 희희낙낙거리는 게 일단 싫잖아요. 왜? 아 싫지. 나랑 희희낙낙거리길 바라지. 나는 아내한테도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라고 하는데. 아 근데 남편만큼 또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좋죠. 아 아무튼 예. 네.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아내의 잔소리 3위가요. 씻고자 더러워. 아 씻고자. 씻고자 더러워. 근데 남자들이 네. 이렇게 살다 보면 잘 안 씻으려 그러는데 아니, 근데 그 이유가 이거를 뭐예요? 씻고자 더러워 저렇게 안 하고 말을 같은 표현이라도 오빠 오늘은 좀 씻지? 향기롭게 자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좋지. 아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왜 안 돼? 처음에는 이제 자기야 좀 이렇게 깨끗이 하고 나오면 내가 예뻐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한두 번 했어. 하면 되는데 안 해. 안 하니까 자꾸 잔소리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2위. 자, 2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 네. 뭐. 술 좀 그만 마셔. 술 좀. 네. 술 좀 그만해. 이건 진짜 제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제가 진짜 많이 듣습니다.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만 마셔. 저 술 끊었잖아요. 술 좀 아, 끊었어요? 끊었어요. 어쩐지 재미가 없어졌더라고요. 자, 1위 가보겠습니다. 자, 1위.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존심 상하는 얘기다. 아,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아닌가? 뭐예요? 그래도 이거 너무 존심 상하지 않아요? 1위 뭐예요? 1위 발표하겠습니다. 돈 좀 많이 벌어와! 이거 정말 남자의 자존심을 긁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반대네 또. 왜? 저희 집에는 돈 좀 적게 벌어오래요? 아니 뭐야? 저희 아내가 내가 벌어올게? 아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개념 없다고 뭐야? 천 원짜리랑 만 원짜리 중에 만 원짜리가 많다는 건 아는데 본인이 얼마나 쓰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몰라. 그럼 혹시 천 원짜리랑 만 원짜리 뭐가 질래요? 천 원짜리 하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남편이 얼마나 벌어오는지를 몰라. 뭐야? 네. 쓰다가 모자라면 못 쓰고 남으면 쓰고 이런 식이에요. 아 그러면 저기 경제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아니 저는 100% 다 아내한테 줍니다. 그럼 아 그럼 그거 몽땅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경제가 난리가 났어. 뭐에 개념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는 게 아닌데. 차라리 돈 좀 더 벌어와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돈 개념이 없어. 아, 갖다 주는 만큼 그런 써버리는구나. 네. 그 상금 가지고 계세요, 안 아니, 그건 차라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평생을 쳐야 네. 네. 유사시에 집안을 살릴 수가 있지. 그렇죠. 조금 그래요. 아니, 그러면 달라요. 아니, 본인은. 본인은 아내한테 어차피 갖다 주는 만큼 다 쓴다고 하니까 네. 본인이 좀 남겨놓고 주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너 워낙 솔직해서 지금까지 다 줬네. 돈을 다 줬어요. 저 솔직한 거야? 바보야. 1위야. 바보였어요, 바보. 저는 진짜 제가 돈을 더 벌어와서 많이 싸웠어요. 진짜. 아,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왜 싸워? 왜냐면 제가 더 벌어오는데 저는 생색을 내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나 봐. 그러니까 나는 안 낸다고 안 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냈나 봐요. 엄청 내는 스타일이구나. 몰랐어요, 저는. 아, 뭘 몰라. 몰랐어, 나는. 근데 이게 냈나 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막 깎여서 한 번은 술 먹고 확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요즘에는 제가 그래서 술 먹는 거구나. 뭐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반대로 자기가 돈 벌어와 이렇게 해요. 똑같은 거네, 이거. 네, 돈 벌어오라 해요. 그랬더니 요즘에 좀 돈을 벌어오세요. 그러니까 어이구. 신나가지고 제가 막 칭찬해주니까 신나서 돈 벌어오세요. 역시 남자는 칭찬에 맞아. 벌어오는 거. 아. 맞아. 칭찬해야 돼. 모 설문조사에서는 1위가 딴 겁니다. 이거 이렇게 써놨길래 뒤에 뭐 생략해내 했는데 내가 이 의미를 알았잖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나 알았어. 알았어요? 나 이제 알았어. 아니, 나 처음에 나 이제 알았어. 1위가 여보 해놓고 물결 표시를 해놨길래 뒤에다 뭘 붙이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이게 뭐냐면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아내의 잔소리 베스트 3, 1위가 모 설문조사에서는 여보 이게 결혼한 사람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써놨는데 내가 지금 알았다니까 의미를? 그런 거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엄청나게 내포되어 있네요. 맞네요. 시원 씨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보 전에
물소리가 들려고. 네. 여보. 아, 모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나이 드신 원로 코미디언 하셨던 분 네. 말씀을 한번 한 게 생각났는데 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을 턱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면 네. 문을 다시 닫았어. 다시 닫고 돌아서 나간. 어, 너무 슬퍼.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지금 이게 그 여보가 그러니까, 그거구나. 그러니까 딱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궁금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글쎄, 네? 왜 그런 거예요? 저나 뭐 기록 씨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혀 몰라요. 나이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성적 기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래서. 뭔가 잘해주고 싶지만 네. 마음은 동하지만 문이 안 따라줘서 안 되는데 그게 정말로 남자들은 좀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정말 창피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참 슬픈 게 이게 이제 그 말씀과 함께 플러스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화하고 등쓸어두고 그냥 스킨십하고 그게 더 사실은 네. 좋고 뭘 어쩌라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하라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것까지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밑면에는요 내가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절해도 된다라는 그 찬스를 내가 갖고도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네네. 이거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부담되고 그러면 영문 닫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왜? 전혀 모르는 거죠. 웃겨. 여보는 자자. 여보, 그냥 자라.